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밤새 미국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시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다우존스, 뭐 나스닥, 뭐 그다음 유럽 증시 한 3%, 2%에서 4% 정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연출됐었어요. 금요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수익 난 것들은 정리 좀 하고 윗보다는 아래 밴드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글로벌 증시도 이제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금융시장에도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미크론의 바이러스가 금융시장에 얼마큼 영향이 될지는 다음 주까지 지켜보는 전략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하단 쪽, 롱보다는 숏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산의 배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 당분간은 조정이 이어질 것 같고 12월까지는 녹록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에 있는 업종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도 그런 시그널을 보였죠.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를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주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지만 제약바이오, 모더나, 화이자 정도,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월요일 날도 우리나라 시장도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주를 가졌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뭐 전체적인 흐름은 자체는 뭐 현금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계속 유지하는 전략. 그다음 유가가 어제 급락을 했어요. 유가는 뭐 한 10% 정도 빠져가지고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유가는 좀 더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또 유가에 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에 대한 부분들도 자산의 헤지의 배분의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과 은은 내년까지는 잘 보는 거. 그다음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는 중국 쪽 레버러지를 보는 게 낫고요. 유럽도 독일도 어제 한 4%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도 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국내 시장을 들어보면 수급에 대한 여건들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자지우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역시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 작년에 들어서 계속 외국인 매도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키우고 있는데요. 잔돈 변동성은 되게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물적으로 헤지 쪽이 롱숏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물에서 수익이 날 수 없는 밴드이기 때문에 선물 가지고 매수 매도로 강하게 일어나고 프로그램 유발하는 시장이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변동성이 작다는 거죠. 그만큼 그 밴드 상단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갭 떨어집니다. 갭 올라온 뒤를 갭 매끄러 내려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좀 더 조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 현금 보유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그널이 나올 때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인 자리라 좀 더 하방으로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현금화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월요일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계속 수익 난 것들은 다 현금화 전략. 그다음에 내가 손해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더 단가를 낮추려고 더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종목들을 뭐 2시간 동안 1부, 2부 나눠서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1부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스터디 상담이 있다면 2부는 좀 스피드 상담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2시간 동안 종목 상담을 신중히 여러분들이 좀 무거운 종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천천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스터디 상담, 종목을 이해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예. 그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네, 네. 예, 매수가는 6,300원이고 네. 예, 비중은 15%거든요.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전에 좀 저 멘토님의 그 저 TV도 많이 좀 저희가 보고요. 네, 네. 거기서 매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유심하게 좀 체크하다가 네, 네. 제가 샀었는데
이게 그 전에 한 상한가 정도 한번 갔을 때 좀 더 가는 줄 알고 못 팔고 네. 이번에도 몇 번 기회를 놓쳐가지고 아, 제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제가 수익을 이렇게 좀 했다가 지금 놓쳐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이런 그, 종목들은 예. 그 가벼운 종목이 SI 업체 정도는 공장 경제 예.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정책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최근에 뭐 닉스솔루션이나 그 정원 에이시스 이런 것들은 공정 경제 테마로 해서 SI 업체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예. 이런 종목들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예. 이거 시가총액을 잘 보고 그다음에 예.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예. 네, 그때 딱 팔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팔 때는 잘 이렇게 타이밍 잡기 어렵잖아요. 예예. 예. 어렵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예. 정고점 그쪽에서 좀 네 맞아요 제가... 7,000원짜리 아 7,000원 예, 7,000원짜리가 매물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게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자리가 되면 내가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 그때 오면 팔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죠 예예 예. 그게 얼마짜리냐면 7,000원에서 7,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아, 그때만 예. 오면 아 몇 달 기다렸으니 내 가격 오면 팔아야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예예 예. 그때가 매물대라 그래요 그게 보면 혹시 TV 보세요? 예예. 아 TV 보면 여기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 삐죽한 자리 있죠. 이렇게 이렇게 요 자리. 요거 보면 떨어지고 여기 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예. 여기가 뭐냐고 얘기하면 이게 매물이라고 그래요. 매물. 여기만 예예. 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가격이라는 얘기. 여기도 7,000원 맞고 뚱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1차적으로 예. 수익을 때 수익 반이라도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아 예예. 이렇게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매집이 잘 돼 있거든요. 매집 됐다는 예. 거는 한 번 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언제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매집봉, 그러니까 삐죽삐죽하게 나온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 매집이 가장 들어왔고 여기 매물, 그 삐죽 나온 자리. 이 자리에서 파는 거예요, 일단은. 왜 그러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작은 종목이에요. 1,000억짜리니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언제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종목 할 때는 딱 걸어놓고 매매하세요. 매물대가 딱 있으면 반 정도 매도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 다시 올려 다시 꺾어서 올라갈 거예요. 금요일날 많이 밀렸잖아요. 예예. 예. 많이 밀릴 때는 요거 봐봐요. 이 봉 이게 뭐예요? 거래량. 거래량 예. 확 줄었죠. 예.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다시 꺾어서 오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 7,000원대에서 파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기 그 네. 제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하겠는데 네. 대형주 기준할 때 네. 그 이거를 그 예전에 그 시가총액 기준에서 1위에서 100위까지 그다음에 또 외인 비중이 30% 이상인 거를 좀 제가 네. 한번 하라고 했는데 네. 제가 해 봤더니 그 1위에서 100위까지는 한 40개 정도가 나오고 네네. 1위에서 300위까지가 네네. 73개 이렇게 네네. 나오는데 네. 이게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비슷하게 하는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거래소 다릅니다. 매매할 때하고 코스닥 매매할 때는 예. 완전 그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료 매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많이 예.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예. 같은 경우는 업황 분석을 해야 돼. 업황.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업황이 어떠냐, 앞으로 이 업황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업황 사이클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거래소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큰 예. 거하고 시가총액 작은 거하고 매매 방법이 완전 달라요. 예. 그건 좀 강의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아,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예. 코스닥하고 비교해서 매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덩치잖아요. 그러니까 체급 권투할 때 체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뭐 체급이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사람끼리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큰 사람들은 큰 사람끼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체급만 핀급하고 헤비급하고 경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코스닥은 가볍게 움직이고 거래소는 무겁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업황, 대형주는 업황, 코스닥은 재료 이렇게 분석 예.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서 이 종목은 7,000원까지 예.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VPGMP고요. 네. 저기 8,890원에 50%예요. 아,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주식을 전혀 몰랐을 때 네. 아는 부분이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한 1년 반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 종목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밑으로 더 빠져요, 이 종목은. 아, 이 종목이 코스메틱 쪽이거든요. 이게 네. 코스메틱 쪽은 다 안 좋아요. 뭐 네. 지금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 VT GMP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약간 네. 그 경기 영향을 많이 타요. 그다음에 이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이 종목은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밑으로 더 밀려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조금 더 밀려도 비중이 너무 높으신데. 아,
그러게요. 주식 하나도 모르시죠, 잘? 잘 몰라요. 이것도 물타기해서 이만큼 됐어요. 아, 그거 더 하면 안 돼요. 그 단가를 낮으시면 안 되고. 돈도 없어요. 예? 아, 돈도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게 주식 잘해야 돼요.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더 사지 말고요. 예.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가격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이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7,000원, 네. 7,3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손절하기에는 네. 아, 지금 손절하시면 다른 거 또 사실 거잖아요. 그죠? 안 사요. 이제 주식 안 하실 거예요? 안 하고 싶고요. 아니, 그래도 하게 돼요. 예. 네. 원래 주식시장 한번 들어오면 꼭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 네. 그 본전 심리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전 네. 심리를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거든요. 내가 손해본 건 복구해야지라고 해서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또 갖고 돈을 생기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네.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 이 종목은 시종 물량이 많아요. 한 8.5% 정도 돼서 한 번 더 밀릴 네. 거거든요. 7,000원까지는 빠진다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돼요. 아, 그리고 언제쯤 그러면?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사이클이 네. 타야 돼요. 그래서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지금 팔어도 손해가 크잖아요. 네. 그죠. 한 번 더 밀릴 때까지 내비두는 게 나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 더 밀리면 7,000원까지 밀리거든요. 거기서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네. 좀 더 밀릴 거예요. 7,0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들어올 건데 손절하기에는 네. 좀 아까운 종목이라 조금 더 홀딩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아,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죠. 그걸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알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제가 보는 네. 관점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 시간까지는 제가 못 맞춰도 죄송합니다. 더 밀렸다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꺾인 자리라 한참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7,000원까지 홀딩해서 7,000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알겠죠? 네, 그때 이게 아직 꺾이는 자리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7,000원까지 빠졌다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썬데이 토즈야. 아, 썬데이 토즈 사셨어요? 네. 매수가 그 비중은요? 매수가는 23,000원이고 비중은 20%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네.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실적도 괜찮고, 예. 그래서 예전에 한 19,000원, 20,000원 때 들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요번에 반등할 때 네. 좀 팔았거든요. 네, 네. 근데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길래 다시 좀 산 거거든요. 잘 사줬어요. 잘 하시네.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네네.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이 종목 잘 알죠? 오래 봤죠. 네, 오래 봤죠. 그러면 얘 패턴이 네네. 있죠. 네네. 그 패턴 분석에서 지금은 지금 살 자리예요. 잘 보셨어요. 네네. 꺾이는 자리라 23,000원에서는 한번 레벨업이 되거든요. 이 종목은. 그죠? 네네. 왜 그러냐면 이 패턴들이 계속 보았다면 네.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게임즈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좋아요. 메타버스 쪽하고 NFT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가장 네. 선두에 있는 거는 게임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예,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뭐 조정을 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포지션 자체가 좋아요. 업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게임에 대한 네. 부분과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을 보면 돼요. 메타버스에 뭐 게임즈하고 엮여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위메일드나 네. 뭐 게임빌이나 이런 거 다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게임주들은 메타버스하고 내년에 또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땐 잘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관찰을 많이 하신 거예요. 23,000원대는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거의. 밀리더라도 다시 네네.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커요. 그죠? 네. 이게 잘 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팔면 돼요. 28,000원짜리에서 또 팔면 돼요. 이게 박스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때까지 또 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좀 약간 그래도 그 라인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못하고 다시 밀려서 이슈에 비해서는 많이 못 가서 종목이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너무 좀 다른 게임주에 대비 못 가서 예. 이게 뚫으려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뚫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23,000원, 28,000원대 뚫으려면 네.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오거나 수급이 들어오거나요. 네. 아니면 갭을 네. 떠야 돼요. 갭 뜬다 그러거든요. 네네네. 갭을 빵 하고 매물대로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곳에 매물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네. 3년 전부터 요 가격에 되게 매물이 두꺼워요. 여기 네네. 여기 뭐 여기 요 봐봐. 여기 녹색으로 칠해 놓은 데 있죠, 여기. 네네. 이게 다 뭐냐? 매물대예요. 이 몇 년 동안에 매물이 개쳤냐면 1년 2개, 3개, 4개. 4개에 대한 매물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러면 네네. 3년 전에 갖고 있던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 2년 전에도 갖고 있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 네. 가격 왔던 팔까요 안 팔까요?
그렇죠. 안 팔죠. 네. 팔죠, 언제. 아우, 나 징그러워하고 팔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28,000원대 원팔죠. 원팔죠. 그러니까 네네. 그 매물을 흡수하려면 거래가 되게 많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직 그 최대의 거래가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네. 거죠, 여기서.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엔 뚫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게임주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눌렀다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쳐졌게 거래 없이 빠진 거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뚫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봉 자체가 3,000장이래요. 꼭지가 3개라고 네네. 하거든요. 이거를 떠는 이번에 떠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꼭지가 3개라고 네. 그래요. 큰 꼭지가 네네. 머리가 네. 3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뚫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가면 네. 뚫을 확률이 되게 커요. 여기. 그럼 이번에는 한번 올라갔을 때 반 팔아야죠. 반 정도만 팔까요? 반 팔고 네네. 나머지 홀딩.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혹시 만약에 이 뚫었을 때 네. 그 위로는 어느 정도에서 나머지를 다 매도할까요? 그건 그때 가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신중하는 네. 게 뭐냐면 지금 네. 방송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 3만 원 뚫고 3만 5천 원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다 사시겠죠. 네, 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직 네네. 3만 원도 안 온 자리인데 그 이상을 네. 얘기하는 거는 좀 책임감이 없어 보여서 아... 네, 내가 볼 땐 더 좋아 보여요. 이거 넘어가면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네네. 주식에서는 버려야 될 건 기대감이에요. 기대하는 건 희망을 주면 안 돼요, 주식은. 네네. 그래서 항상 저희 같은 사람은 입 조심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3만 원 적고 그때 판단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럼 선생님 지금은 일단 매수 물량이 빠져나간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거처님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전자요. 아, 삼성전자 사셨어요?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매수가는 74,000원이에요. 네. 30%. 아. 삼성전자는 딱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냐?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본 거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항상. 예. 그래서 이 단기냐 장기냐라고 봤을 땐 어떤 걸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 좀 이제 올해 좀 네. 안 오르고 샀는데 네. 많이 빠져가지고 네. 저번 주에 샀거든요. 아, 많이 그러시... 올라가가지고 아, 예. 빠지길래 그 샀거든요. 네, 7만 4천 원에. 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또 빠지네요. 네,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조금 더요? 네,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삼성전자는 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시장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자체는 이 예. 제조업 중심의 그 반도체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죠. 반도체 업황에 예. 예. 대해서. 근데 예. 지금 보면 예. 그렇죠.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디넷값 예. 가격도 뭐 빅사이클이 도래됐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예.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의 공백이에요. 아, 그만 잘 올라가지도 않고 좀 예. 올라가니까 좀 빠지네요. 네, 이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 삼성전자는 아,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7만 원 밑에서 사야 돼요. 아, 7만 원 밑에서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공매도 중심값이라고 있어요. 이런 건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에 예. 의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수급 주체가 그렇죠. 예, 예. 예, 외국인이 많이 사줘야 돼요. 기관이나 개인들이 사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큰 시장이다 보니 이 종목은 예. 공매도를 잘 봐야 돼요. 공매도가 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삼성전자를 보면 이 공매도가 작년에 우리가 공매도 시장이 브레이크를 걸렸었잖아요. 공매도가 예, 그렇죠. 정지가 예. 됐었잖아요. 이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TV를 보면 이게 바로 이 공매도 쉬었던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아, 그럼 예, 여기 딱 예, 딱 이렇게 비어 있죠. 예, 예. 이때 그 주가들이 공매도가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주가가 7만 원대, 7, 8만 원대거든요. 그랬다 예. 이번에 공매도가 막아 놓고 가장 많이 올라간 게 9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도 볼 때 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여기를 제어를 못 했단 말이에요. 공매도가 죽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거 중심가예요. 그래서 중심가는 얼마냐? 7만 원 밑에예요. 7만 원, 예, 7만 원 밑으로 네.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 그때는 7만, 매수 좀 더 해도 괜찮겠대. 예, 6만 5천 원대.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하단 쪽에서 그때 모아가면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그, 지금 현재로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추가하면 괜찮겠어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6만 5천 원 되면 6만 5천 원이나 예. 6만 5천 원대나 7만 원대 깨지면 여기서부터 모아가도 된다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아, 7만 원 밑에. 네,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 온다면 거기서부터 모아가는데, 근데 그때 오면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지금도 외국인 거 기관에 조금 샀는데요.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 없어요? 예, 내년 작년에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예, 예. 누구한테 몰려 있냐면 개인한테 몰려 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하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9만원, 그렇죠. 예, 8만원대 예. 개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8만원대. 예, 8만원, 7만원대 개인들이 되게 많은데, 예.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이거를 주가를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누가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좋잖아요. 개인들이 좋죠. 예. 네, 근데 외국인들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받아야지 밑에 싸게끔 그때까지 외국인 기관들이 기다릴 거예요. 단기 아. 유인을 할 수 있겠죠. 뭐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팔게 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수급 자체가 개인의 수급들이 8만, 네. 7만 원, 7만 5천부터 9만 원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꼬였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나와야 돼요. 7만 원대 밑으로는 공매도가 또 매수 안 들어올까요? 지금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올 거예요. 그때는 쇼크버링이라 아, 네. 해서 적정 예, 예. 가격은 저는 6만 5천 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아, 볼 때는 그럼, 그 7만 원 밑에 6만 원대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7만 원 밑으로 좀 기다려야 되겠네. 네. 예, 좀 밑에서 네. 기다려서 좀 장기적으로 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예. 내년도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예.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고 제약바이오는 같은 섹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송 보시는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예. 더 물량을 늘리려면 7만 원 밑에 6만 5천 원 사이에서 물량을 늘리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떨어진다고 아. 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봐요. 예, 시장 영향을 예.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예. 되면 좀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 그, 아, 예, 네. 그 7만 원 밑으로 매수하면은 네. 조금 오래 이제 갖고 기다려도... 있어요. 예, 기다려서 가져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예.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찐송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기 렌트코 놀러지요. 아, 그거 어려운 거 하셨네요. 아, 이번에요. 그 네. 공시를 보니까요. 그 네. 뉴스에 보니까 네. 호재가 생겼다가 막 급등나기 막 그러더니 네. 네, 이렇게 많이 떠먹었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저기 8,971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아, 이거 그 악재 뉴스가 뭔지 알죠? 공시에 번복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사장이 그 네. 자기 주식 자사주를 네. 매도를 했어요, 전량을. 네,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 오너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임원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종목을 매도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리스크, 오너의 리스크, 그다음에 임원의 리스크. 아, 저는 그 회사의 가치를 보지 않거든요. 네, 네. 그 회사 부사장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는 왜 팔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안 좋기 때문에 판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걱정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관리 종목이나 그다음에 거리가 분산 일어난 것들 그런 종목들은 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월요일에 반등 들어오면 그냥 매도하는 거 어떨까요? 아, 손실이 큰데요. 네? 손실이 너무 커서요. 많이 샀어요? 더 큰 네.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 근데 그 부사장이란 분은, 김홍달 씨, 그 사람은 네. 아, 개미들을 가지고 논 거 아닌가요? 제가 혼내줄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그거는 뭐, 이런 주식시장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홍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시가총액 900억짜리잖아요. 조그만 네, 기업들이에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런 뉴스페이퍼로 의해서 주가를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대형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주식을 좀 테크니컬한 부분에 할 수 있는 분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종목들은 수익 갖고 실적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재료 가지고 네. 움직여요. 가장 움직이지 않았다가 뉴스 나와서 막 움직였잖아요. 네. 재료 만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감당하기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종목 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네. 내가 들어서 알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뭐 누구라도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게 LG전자 물어보면 다 알죠. 삼성전자 물어보면 다 알지 않아요? 네네. 사람들이 다 아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네. 시간이 더 돼도 좀 안전한 것들,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제 기준에 의해서 이 종목 월요일날 들어오면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000원인데 지금 7,900원이면 수익 중 아니세요? 8,900원이라 7,000원 돈이거든요. 아, 여러 개 또 있나 보다. 9,000원에 저기 샀는데요. 네. 좀 금액이 좀 많거든요. 왜 이런 걸 많이 사세요? 시간 외에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악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 네. 월요일도 안 좋아요. 그럼 네. 이런 종목들은 더 네.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날 딱 들어오면 팔고 다음에 네. 매수할 때는 이, 네. 이런 걸 사이즈라 그래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라 아까 네.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이런 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초등학생이랑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막 초등학교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흥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초등학생을 노는데 대학생 형처럼 행동을 하니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조그만 기업은 조그맣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네. 이게 사이즈라 그래요. 그렇듯이 네. 사이즈를 보고 매수할 때 시가총액을 보고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억 밑에 거는 되게 조그마. 그래서 5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제가 이거 그날 아침에 오전에 병원에 CT 예약이 되어 있어서 매도 금액을 너무 높게 해놔가지고 네. 네, 안 팔렸더라. CT 촬영하고 나오니까 울컥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반등 들어오면 그냥 네. 파세요. 알겠죠? 이런 알겠습니다. 거 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가방 컴퍼니요. 매수가고 비중이요? 5,900원에 20%.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저출산 관련주고 정책주라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한 번은 움직여요. 이게 대선에는 저출산 관련이나 그 자녀 정책들이 나오면 한 번은 움직여요. 그때 딱 팔고 나와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죠. 정책 모멘텀 예, 때문에.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면 한번 세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잠복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실적보다는 그 모멘텀 때문에, 그 뉴스 페이퍼로 네.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딱 네.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팍 채우면 네. 팔면 돼요. 근데 예, 이번에는 예. 짧아요. 다 정책 테마나, 이번에 뭐 저번 그 대선 때보다는 이번에 더 짧잖아요. 네. 주기가. 예, 예, 예. 그거 느끼셨을 거야, 아마. 대선 테마 예. 자체가 이 기간들이 예. 되게 짧아요. 네. 지금도 막 흐름이 많이 저번 대선 때보다는 이 탄력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예, 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빵 튀어올라면 6,500원, 7,000원 되고 딱 팔고 나와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아직 살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지 내용이 있어서요. 공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뿅뿅 올라가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좀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에 있어서 네, 추세가 꺾인 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평선을 많이 보거든요. 이평선에 캔들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지금 보면 캔들이 다 밑에 있잖아요. 선들이 위에 저항대가 다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추세대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는 계속 내리막길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오르막길이 오듯이 내리막길을 탄 자리는 계속 내려와요. 이게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속돼요. 6개월, 1년 이렇게 사이클 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주식을 뭐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관망, 현금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SKI 테크놀로지요. 예, 그래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74,500원에? 네. 10%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 제가 이 네. 종목 공부했었거든요. 네, 네. 그 습식분리막 세계 1위 26.4%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 2차전지 쪽이 좀 네. 전망이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지수적으로 보면 지금 네. 바닥을 좀 싼 바닥 좀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싸게 보여가지고요. 네. 최근에 매수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네. 이거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지 네. 그 매수가는 괜찮은지 그게 좀 궁금했었잖아요. 2차전지 예, 예. 쪽들은 거의 다 보면 네. 큰 시세를 냈었어요. 그죠? 아, 예, 맞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동사도 마찬가지고, 시세를 되게 많이 냈었어요. 아, 예. 두 배까지 예. 올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저처럼 예, 14만원부터 해서 23만원 찍고 다시 바닥까지 예. 왔거든요. 그럼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네. 먼저 반영이 돼요. 선반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주가는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대감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무슨 선반영이라는 예, 예.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좋아졌다 그러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 내년에 더 좋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이 돼요. 근데 아... 예, 선반영이 됐다고 잘못 샀을까요? 예? 잘못 샀을까요? 아니요, 잘못 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잘 샀는데 추세 자체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높은 곳으로 가려면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스토리가 네. 이야기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을 때,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았을 때 이 데이터 네. 자체가 짧아요. 분석함에 있어서 아... 몇 개월 없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예. 이 가격이 높다, 얕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스토리가 짧다는 얘기예요. 프라이스의 스토리들이 짧다 보니 아 이게 네.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떨어질 거야? 아 실적은 네.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잣대의 기준에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아무리 좋아도 저는 그 신규주는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시장이 좋았을 때 가격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가격, 업황이 좋았을 때 가격, 업황이 안 좋았을 네. 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네.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 예, 이 예. 패턴이 짧아요. 그러면 이 미스가 네. 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왜 그러면 주식은 1% 가지고 확률 가지고 매수하는 거예요. 50대 아, 50이잖아요. 예. 똑같이 사면 예,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고 그래서 51%의 1%의 확률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예. 맞잖아요. 49%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50%에서 아... 1%가 높으면 사고 1%가 떨어지면 안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더 50%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주식을 살 때는 이런 것들은 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성향이 더 나아요. 아 그래요. 예, 단기적으로 보고 자리를 네. 잡는 거 보고 아껴두는 네. 거지. 아껴두는 거지. 아.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예예. 예. LG화학이나 그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은 네. 지금 경쟁 업체들이 중국 경제 업체들이 막 시장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예. 예, 저가형으로 예. 많이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향이 예. 업황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예. 그런 그 주가에 좋은 것들은 다 반영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게 나아요. 18만 원까지 보면 돼요. 18만 원까지는 올라와요. 그때 올라오면 팔까요? 네, 저는 팔아요. 아, 왜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네. 많이 타요. 시장이 네. 안 좋으면 이 종목도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아, 그렇구나. 예, 네, 왜 그러냐면 이 시가총액 큰 것들은 시장 영향을 네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시장이 좋다고 전 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면 네.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미국도 금요일 밤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예, 예. 급락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월요일 날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좋아요. 그런 것들은 내 가격이 오면 딱 팔아갖고 현금하고 있다가 시장이 안정될 때 사도 되잖아요. 아 그런 방법을 네.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18만 원까지 있어요. 분석 잘하셨어요. 근데 아, 이제 기술적인 네. 분석과 업황의 분석을 전부 더 좀 더 신중하게 보면 눈에 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을 계속 많이 봐봐요. 역사적으로 아. 막 긴 패턴들을 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네. 앞으로 이제 예측하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세종공업입니다. 아, 세종공업 사셨어요? 예. 몇 가구 비중은요? 12,000원에 30%예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수소 테마로 뭐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려나 싶어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줄줄 흘러내리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자동차 쪽 맞는데요. 예. 자동차 업황이 좀 안 좋아요.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좀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 공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나빠요. 수소에 관한 테마도 뭐 별 의미가 없네요. 예, 이거보다는 수소는 두산 쪽이 훨씬 더 좋아요. 세종공업보다는 예, 상하 프로테크나 뭐 EM 코리아나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쪽보다는. EM 코리아는 당자가 적은 거지. 예,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로 가장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이 펀드메탈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나온다고 해도 수소 관련주가 이슈가 된데도 세게 안 움직여요. 오히려 EM 코리아보다 무난해요. 예, 좀 별로예요. 상하 프로테크가 제일 좋아요. 수소 쪽은 그다음에 예. 주산 퓨어셀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은 더 빠져요. 지각장애인이면서 네.
대학교에서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뭔가 사람은 내려가고 사람 내려가고 이래가.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이거 주식 되게 어려우신데 이거 종목 또 떨어지거든요. 예. 월요일 날 또 빠져요.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얘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거는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져요. 거래가 많지 붙지 않은 종목이라 시세 쪽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월요일 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현금 갖고 계세요? 지금 주식 사면 안 돼요.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 좋다는 이야기 때부터 좀 실은 나버리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이거 월요일 날 좀 파세요? 이거 예. 네, 팔고 현금 갖고 계세요. 알겠죠? 예. 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형님. 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사셨어요? 매수가의 비중은요? 19,200원에 25%입니다. 고생 좀 많으셨네요. 그죠? 네. 근데 좀 최근에 올라오죠? 예, 최근에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이 좀 머네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걸 모르니까 전화드렸지 않겠습니까? 그거 알아야지. 그죠?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내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에이스테크는 무슨 종목이에요? 5G 그쵸? 관련 종목이죠. 네, 그 5G 관련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 그 뉴스 잘 보세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네. 5G의 투자 계획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 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5G 자체는 그 기축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설 네. 투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개화기예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5G예요. 그죠? 네. 자율주행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5G죠. 5G죠. 그럼 앞으로 되게 중요한 그 4차 산업의 근간은 뭐예요? 5G죠. 아, 그렇죠. 다 아시네. 그죠. 다만, 그 시간에 대한 업황이 좀 꺾였었어요.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설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데 내년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 추가 매수는 좀. 추가 매수 할 때는 꺾이면은... 봐봐요. 네. 막 시장이 막 활발할 때 사는 게 더 가격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지금 살 이유가 없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될 때 현금 갖고 있다.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좀 더 빠지더라도 갖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있어야 돼요. 5G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 봐요. 5G 네.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5G에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G가 이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산업들의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2만 원까지 홀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삼성화재요. 삼성화재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가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20만 공. 20만 원이세요? 20만 공. 예. 20 얼마요? 20만 원대세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더 됩니다. 아, 더 돼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요. 아, 10%요? 좀 빠지죠, 최근에요. 예, 예. 예, 이 종목들은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씨 더 좋아요. 예, 예. 이런 종목은.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근데 25만 원까지 올라간 걸 매도 시기를 놓쳤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아, 예.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하고 화재 쪽, 보험 쪽은 내년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고 끌고 가면 돼요. 그다음 배당도 예, 세요. 예.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그냥 배당 본다 생각하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좀 밀리더라도 이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20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끌고 가면 괜찮아요. 손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쭉 또 올라갈 거예요. 엔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메타요. 예.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꺾였다 다시 올라가는데요. 좀 더 예,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나아요. 지금 팔지 예. 말고 연말까지 들고 계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217,800원에 15%입니다. 아, 그래요? 셀트리온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저는... 왜 한숨이세요? 네. 치료제 때문에 이게 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분식의 문제가 확 터지니까 네. 네, 이게 또 다시 주춤하고 내려오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수순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아 그래서 단기 이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아.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최근에 외면을 좀 많이 받은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봐요. 근데 이 네. 기업의 펀드멘탈을 보고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네. 보였을 때는 제약바이오 네. 섹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황양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적이 네. 받쳐주는 기업들은 그 중장기적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네. 25만 원 정도에 팔면 돼요. 아니 제가 이걸 선택한 게 네. 멘토님이 계속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시라고 하셔서 네 맞아요. 데이터 마이닝 하면 좋죠. 제가 지금 두 달 동안을 코스피 200을 데이터 마이닝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보여요?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 보이는 거 이제 금융주? 네, 맞아요. 네. 근데 가만히 이걸 계속 두 달을 적다 보니까 느낀 게 네. 외국인 비중은 그렇게 줄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 금액만 줄은 느낌? 네. 네. 그래서 셀트리온 들어오는 거 보고 네. 했는데 네. 나쁘진 네. 않는데? 25만원까지는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도 그렇고 네.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해본 걸로 네. 금융주가 지금이라도 나쁘지 않아요. 않았나. 네, 맞아요. 괜찮아요. 아, 좋아요. 기업은행이나 KB나 신한지주 다 좋아요. 아, 수급들이 그래서, 좋아요. 네. 네네. 지금 네. 네 제가 카뱅은 너무 지금 자꾸 가버리는 것 같고 KB 네. 하나. 네.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잘 하셨네요. 네. 우리는 지금 그 회사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좀 올라간 느낌이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25만 원까지 홀딩하고 있다가 25만 원에 네. 딱 팔면 돼요. 그렇게 기술적 반등을 써서 네. 그 25만 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일 거예요. 아. 네,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쪽 치료제는 네. 백신 쪽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음 네. 주에 많이 탁 올라오면 수익 챙겨서 네.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찐팬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여기 LG전자고요. LG전자 사셨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이고요. 네. 비중이 90%예요. 예, 많이 사셨네요? 네, 그냥. 예. 예. 그 오래 갖고 가시게요? 오래? 아니면 저는 사실 수익 보고 나오려고요. 네. 천천히 그 뭐 급하게 뭐 반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했는데요. 네. 네. 갑자기 한 사자마자 한 10% 정도 빠지니까 네. 잘한 건가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LG전자는 그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렵고요. 매매하기 어려워요. 네. 장기적으로 네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LG전자는 이제 애플카 혹시 아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전장 사업 네. 쪽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LG와 그다음에 네. LG이노텍 최근에 되게 많이 움직인 거 아시죠? 네. 여기 보면 막 신고가잖아요, 지금 막. 여기 LG이노텍이거든요. 네, 네. 이게 전장 사업 쪽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네. LG전자도 그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LG 마그나 쪽에서 LG 그 애플 쪽하고 그 밴더예요. 1차 밴더이기 때문에 네. 저는 LG전자를 본다면 그 전기차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이에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주가가 빠져도 네. 이건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 사업 네. 쪽에 이 LG전자는 이제 앞으로 전장이라고 보면 돼요. 구동 모터예요. 이게 배터리가 네. LG화학이 되게 많이 움직였고 삼성 SDI가 되게 배터리 때문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바퀴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모터예요, 모터. 그죠? 네. 그 구동 모터가 세계 1위예요. LG전자가. 그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동차 네. 엔진이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전기차의 네. 가장 핵심은 배터리하고 구동 모터예요. 그 힘을 돌리는 힘. 네. 이게 LG전자가 최고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네. LG가 잘하는 건 모터가 달린 걸 잘하잖아요. 세탁기, 뭐 드럼, 그다음 냉장고 이런 네.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듯이 네. 이제 LG전자는 단기적인 모멘텀보다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LG전자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밀릴 수 있어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좀 밀리거든요. 그래도 네, 네. 한 1, 2년, 한 내년까지 내가 끌고 간다 생각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긴 해요. 그게 가장 선상에서 모멘텀이 가장 많은 거라고 하면 전기차 중에서 애플카 중에서는 네. 전장산업. 그래서 LG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LG 이노텍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였고 그 나중에 가장 많이 움직일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전장산업에 대한 LG전자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LG전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오늘 뭐 당장 뭐 10% 빠졌다 이게 아니라요. 시간과의 네. 싸움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빠져가지고 11만 원까지 네.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완전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기 DPC고요. 아, DPC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는 18,500원에 30%요. 아, 그래요? 아, 잘 사셨는데. 아, 그래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전에, 네, 뭐 그램 그 상장 네. 맞아요. 얘기 나와서 매수했는데, 네. 그러니까 멘토님 말씀대로 차트 보니까 뭐 이렇게 뭐 3,000장씩으로 이렇게 막 빼죽빼죽한 게 네, 많아가지고, 네. 요번에도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염려됐어요. 아, 그 거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팔아야 돼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상장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에서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아, 위에는 그래요? 대응하기 어려워. 이것도 막 장중에 막 급등했다가 급락 나왔잖아요. 여기 막 20만 1%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 거기서 잡았어요. 아, 거기서 잡으셨어요? 아. 네. 아, 이거 힘든 종목이에요. 쉬운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의 성격이니까 이 종목은 개인 단타 물량이 되게 많아요. 호가가 네네. 많다 보니까 막 물량을 세게 들어갔다가 확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봉 자체가 길고 막 음봉 양봉이 긴 거예요. 이 종목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요. 뭐 이 회사의 번드메탈, 뭐 실적이 어때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또한 이 종목 신용이 많아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신용이 한 11%가 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빚을 막 얻어가지고 산 거야. 근데 아,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샀냐라고 했으면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에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매수가... 오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이거는. 그때까지는 올 것 같아요. 아, 올 수 있어요. 이거 올라요. 그럼 한번 튈 거예요. 그때 팔고 현금만 네. 갖고 있고 좀 더 현금을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네, 위쪽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부가 끝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종목.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는 시세를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이 거래를 보고 팔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지는 걸 보면 개인들은 막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무섭잖아요. 10%, 20%.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거래예요. 거래. 거래가 실렸냐 안 실렸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공부해서 내 종목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는 스피드 상담할 거니까요. 10분 후에 차 한 잔 드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10분 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